자, 매주 목요일 선물 같은 음악들 가지고 휙 바람처럼 오시는 분입니다. 자, 오늘도 가수 정우일 씨와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정우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홍뮤 바람이 붑니다. 자, 10월 둘째 주 목요일인데요. 네. 자, 오늘은 홍일님의 플레이리스트를 살짝 공유해 네. 주는 날인데요. 네. 솔직히 요즘 어떤 음악들 듣고 계십니까? 그 많은 음악들 가운데서 네. 이 10월과 11월에는 아 그냥 바뀌지 않고 이 네. 고정적으로 이분의 음악을 듣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누굴까요? 약간 스무고개 이런 거 일단 남녀. 남. 남.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. 이문세? 가을이 오면. 예, 그분과도 네. 거의 그 동시대 또 활동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. 그러면 라디오를. 아쉽지만. 신승훈. 이제 전설이 되어버렸어요. 아 그래요? 아쉽지만. 한 명 더 가면 빨빨빨빨빨 조성모. 죄송합니다. 네. 가을. 가을. 아. 아 김현. 철? 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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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딩. 김현식 선배님 노래. 아, 김현식 예. 선배. 그렇군요. 고 김현식 씨의 네. 음악들 네,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좀 뭐 네, 뭐 신승훈, 이문세, 뭐 조성모 씨까지 얘기는 했지만 네. 아, 정말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존경하는 그럼요, 네, 뮤지션이 그럼요. 아닐까 네. 싶습니다. 네. 저 오늘은요, 네. 홍일 씨 제가 네. 이 말 좀 줄이고 음악만 들을게요. 아, 그럴만도 하겠다. 우리 싶어요. 김현식 선배의 노래는. 근데 뭐 우리는 또 얘기는 또 해야죠. 우리 또 말을 하는 또 직업이니까. 그러면 네. 제가 조금만 줄이고. 조금만 예, 조금만 네. 반만 줄여주시고. 네. 반만. 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옷이 오늘 또 잘 맞네. 이렇게. 아 맞습니다. 야 색깔이 이렇게 잘 맞네. 오늘 저희가 네. 약간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하죠? 약간 연보라? 연보라? 네. 얼굴 잘 어울리기 힘든데. 네. 잘 어울리네요. 네. 오늘 왠지 입고 싶었어요. 아, 네. 좋습니다. 딱 보는 순간 오 이렇게 네. 했는데 그죠? 네. 다음 하이파이브를 주는... 할 뻔했네. 네 이렇게 또 마음이 통했습니다. 네. 네. 자 우리 또 김현식 씨는 뭐 대표곡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. 네, 예, 예. 네 대표곡 뭐 사랑했어요 비처럼 음악처럼 내 사랑 내 곁에 뭐, 너무 많죠. 주옥 만들기 뭐 엄청나죠. 일단은 90년 11월 1일 날 네. 간경화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. 그때 나이가 이제 33세니까 아,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. 아, 진짜 정말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이 수많은 명곡들을 남기고 가셨는데 만일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네. 음악들 우리와 이 참 추억을 같이 했을까요? 네, 그러게요. 진짜. 아쉽습니다, 정말 진짜. 살아계셨다면 우리 홍일님과 한 무대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았을까. 아 진짜 그 네. 바라고 바라던 중에 하나였는데 아 살아계셨으면 아마 꼭 만났을 것 같은 네. 예, 생각이 들어요.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아쉬운 마음을 네. 음악으로 달래볼 텐데요. 자 80년대 언더그라운드의 대표적인 가수로 기억되고 있는 네. 우리 김현식님 짧은 10여 년의 활동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. 일단 10여 년 동안 참 수많은 명곡들 가운데서 일단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 1집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80년대 서라블 레코드에서 1집을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84년에는 이제 동화기획 이때는 동화기획 가면 우리 그때 테이프나 CD를 사면 거진 다 동화기획이에요. 네. 거기에 이제 스카우트가 돼가지고 10월에 이제 사랑했어요. 이 집을 발표를 하십니다. 그리고 네. 85년도에는 또 잘 아시는 우리 그 김종진 선배,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그다음 네. 전태관, 장기호, 유재와 함께 이제 그 김현식과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라는 그룹을 결성을 하셨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3집 앨범을 또 녹음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유재가 탈퇴를 하면서 그 86년도에 비처럼 음악처럼 타이틀로 한 30 앨범을 또 발표를 합니다. 명반이 나오네요. 이때 30만 장 이상을 또 판매를 올릴 수 있는데 공전의 히트를 또 기록을 합니다. 네. 이럴 때인데 대중적인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게 스케줄이 많은 움직이는 방송을 네. 이렇게 거부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. 그 우리들로서는 사실 방송의 얼굴보다는 목소리로만 맞아요.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네네. 그러니까 얼굴 없는 가수로
이제 알려지기도 했죠. 네. 그래서인가 지금도 우리 고 김현식 씨의 이제 영상이 네, 맞습니다. 그래서인가 참 귀하다라는 얘기를 네. 들은 것 같습니다. 자, 뭐 앞서도 뭐 같이 음악을 했던 분들 뭐 이름이 지금도 그죠? 회자되는 네.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요. 맞습니다. 자, 그들과 함께 했던 네, 음악 이야기들 잠시 후에 또 나누도록 하고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? 일단 첫 곡은 제가 기다리겠소라는 그 88년도에 4집 앨범 수록곡에 기다리겠소라는 노래를 네. 들고 왔어요. 사실은 김현식 씨가 하면 앞서 우리가 뭐 비처럼 음악처럼 뭐 또 내 사랑 내 곁에 너무 좋은 노래들 많은데 네. 혹시 이 곡을 고른 이유 여쭤봐도 되나요? 예, 그 사실 김현식 선배 노래를 들어보면 목소리의 매력이 되지만 가사를 들여다보면요 네. 그 시대의 그 젊은이들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돼? 아름다운 그냥 드라마가 생각이 좀 나요. 어... 네, 낭만적이고 네. 어떤 일에 굉장히 절실하고 그 감정의 표현이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요. 조금 투박하지만 네. 좀 순수한 면이 있는? 굉장히 좀 네. 직설적이고, 직설적이고 좀 시적인 면이 되게 많고 네네. 그러니까 이 가사 중에 보면 그 외로움과 이런 부분들이 자기 탓이라고 하긴 하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그 채워질 거다라고 하거든요. 근데 네. 채워지는 그 표현이 그래요.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. 그 다음에 이 태양이 질 때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. 네. 그 자체를 이걸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. 기다리겠어 하는데 맞아요. 그리고 제가 지역에 있을 때 그 김현식 선배님의 노래로 트리뷰트 공연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. 네. 그때 그 기다리겠소라는 노래를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편곡을 좀 펑키하게 그 영상이 저 유튜브 저 너튜브에 보면 있어요. 네, 그래서 짤막한 영상인데 댓글 보면 아 편곡 저 완전체로 좀 올려주세요 한 그 댓글도 기억이 납니다. 네. 아 기다리겠소. 요즘 사람들은 다 휴대전화가 있잖아요. 못 기다리잖아요. 네. 어디야? 빨리 와. 깨뚝깨뚝깨뚝깨뚝. 네. 1분만 늦어도 막 난리가 납니다. 아, 이 태양이 저물 네. 때까지 사랑하는 기다린다고 얼마나 낭만적입니까? 갑자기 저 이런 멘트 잘 안 하는데 하고 싶네요.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려봤나요? 아~ 저요? 아, 목요일을 기다리셨대요. 우리 청취자분들이. 아 목요일만 기다린대. 예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첫 곡 김현식의 기다리겠소 듣고 올게요. 좋습니다. 좋아요. 우리가 너무 그 히트곡에만 맞죠. 이 노래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많대요. 김현식 노래야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. 네 오늘도 홍뮤데이 가수 정호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홍일님의 플레이리스트 가운데 네. 저희가 같이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. 김현식의 기다리겠소였습니다. 김현식 씨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떠오르는 곡이 정말 많은데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참 좋네요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일단 네. 타이틀곡은 그냥 우리가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. 조금 마니아적인 어떤 수록곡 제가 위주로 해서 좀 두 곡을 선곡을 했으니까 네. 그 중에 기다리겠소 노래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아마 많이들 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네. 네. 이게 뭔가 좀 애타게 올 이 10월에 사람을 기다린다든가 어떤 뭐 결과를 기다린다든가 여러분의 이제 작은 크고 작은 바람들이 있다면 네. 네, 때로는 이런 노래 들으면서 위로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. 네. 싶습니다. 언젠간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질 거다라는 어떤 그 시간들을 기다린다라는 네. 의미의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? 자, 두 번째 곡은 84년도 2집 수록곡의 바람인 줄 알았는데 네. 예, 이 곡이 메가 히트가 되었어요. 네. 그 사랑했어요 있잖아요. 사랑했어요. 예, 예, 예. 예, 이 앨범, 이 노래가 그 이 타이틀이라고 보면 네네. 바람인 줄 알았는데도 타이틀 곡이에요. 아, 이것도 동일 타이틀 곡이에요? 예, 예, 예. 오. 그래서 네. 사랑했어요에 좀 가려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. 저는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이 노래가 더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. 네. 앞서 얘기했지만 가사가 정말 이제 예술이라고 해야 되죠? 네, 네. 가사가 정말 예술이에요.
바람인 줄 알았는데 사랑인 줄 알아 몰랐고 예, 또 사랑인 줄 믿었는데 바람이었다. 아, 이게 무슨 이런 가사를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가사를 또 그렇죠. 삶이 어땠길래 20대였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렇죠. 지금에서야 이런 말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역시 이 음악을 하는 분들은요 남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행복하지만 또 굉장히 힘들 때도 많겠다 싶기도 하고요. 예, 그 말씀 조금 이해는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그 멜로디와 멜로디에 가사를 붙였을 때 그 굉장히 본인의 삶일 수도 있고 그 본인이 보아지는 여러 삶을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쓴다는 게 길이 좀 남을 만한 또 노래이고 가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네, 해요. 네. 자, 그러면 두 번째 곡 잠시 후에 들어볼 텐데요. 궁금하네요. 뭐 네.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홍일님이 생각할 때 홍일님에게 가수 김현식이란 어떤 뮤지션일까요? 그 우리 박완규 선배님 표현해서 맞아요. 그 얘기했었잖아요. 얘기했었죠. 동아기 얘기 얘기하면서 그때 네. 공통점이었어요. 이 김현식 선배님의 둘 다 김현식 선배의 노래를 좋아한다라는 게 공통점이었는데 그 저는 노래에 살고 노래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간까지도 사실 병실에서 노래를 부른 테이프도 있고 녹음본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노래를 놓지 않고 노래로서 생을 마감을 하신 이 삶이 아까 말씀드린 힘들고 고단하고 진짜 어떤 삶을 사실 우리는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네. 그냥 보컬리스트 그 이상의 음악적인 어떤 감성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제 음악으로 남겨주시고 떠난 거잖아요. 네.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미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 삶 자체가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네. 저도 보니까 인터뷰 가운데서 많은 이제 남아있는 뭐 동료이자 뭐 선배들이 네. 아, 정말 뭐 다음 날까지도 녹음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험하게 갈 줄 몰랐다 네. 하시면서 네. 아, 술 먹을 때 조금만 줄이라고 할 걸 뭐 이런 이렇게 말씀 애정 어린 하시죠. 말씀들을 많이 네네네네. 하시더라고요. 네. 자, 우리 또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버린 예, 영원한 가객 네. 김현식 씨의 이야기 음흠. 함께 나눠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노래 두 번째 곡 바람인 줄 알았는데 들으면서 우리 홍일님과는 인사 나눌 텐데요. 네. 바쁜 일정들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네. 네. 지금 이제 10월달 일정들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남아있는 일정들이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이제 바람이 좀 이렇게 선선해졌기 때문에 그 기운 잘 간직하고 해서 네. 여러 뭐 행사나 공연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저희는 또 다음 주 목요일 기약하기로 하고요. 네. 오늘도 가수 정홍일 씨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